이야. 진짜. 이게 휴게소라고요? 아, 휴게소. 거짓말. 아니, 휴게소. 무슨 저 수상스키 아니에요, 저거? 맞습니다. 여기는 여행지라고 부를 만한 곳이에요. 이곳은 경부선 금강 휴게소입니다. 금강 휴게소. 예. 휴게선 뒤쪽으로 금강이 흐르기 때문에 예, 예. 어느 전망대보다 아름다운 여기 알지. 예. 예. 여기서 아, 정말 멋있어요, 저기. 네, 여기서 이 아름다운 금강에서 예. 수상스키와 오리보트까지 탈 수 있는 곳입니다. 아니, 여기는 좋은데. 진짜 여행지네. 네. 가가지고 저걸 탈 수 있다는 건. 아, 예. 수상스키를 해보셨어요? 저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네. 그럼 이번엔 휴게소 가서 예. 해보는 게 가서 한번 배우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저거는 이제 처음 해보시는 사람들을 계실 수도 있죠.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초보자들을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는 그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저게 일어서기만 네. 하면 돼. 맞아요. 타는 게 힘들잖아요. 네, 일어서면 나가요. 아, 와, 수상스키 즐겨보실 수 있고 네. 또 이곳은요. 방송인 이영자 씨가 도리뱅뱅 맛집으로도 추천을 했던 네. 곳이어서 하, 또 맛집도 가는 재미도 있고요. 거기 밥 네. 먹을 수도 있고 뭐 뿐만 아니라 여기는 네. 데이트 코스로 할 수 있어요. 데이트 장소로 예, 선호하는 요거예요, 사람도 요거. 있어요. 이게 도리뱅뱅. 예. 아, 프라이팬에 또... 이렇게 떠온 거라케 해서 저 피라미드 잡아가지고요. 저기다 약간 매콤한 소스를 해요. 찍어서 조대로 주는 거예요. 조대로. 아니 고기에 양념이 돼서 나오지. 아~ 네. 맛있겠다. 여기 휴게소가 맛있겠다. 있으면 토끼굴이 있어요. 아~ 그 토끼굴 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소스를 바르네. 아 기가 막히지. 아 저거 운전하다가 네. 여행 가는 느낌이 확 들겠죠. 근데 저기서 그 술 드시면 안 되거든요, 휴게소니까. 아. 네네. 근데 저 맛에 못 견디고 드시고 저기서 그냥 머물러. 더 이상 못 가. 스키, 수상스키 딱 타고 도리뱅뱅 딱 먹으면 네네. 너무 좋겠는데요? 운동도 되고 재밌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요즘 커플들도 많이 찾아요. 데이트하러? 네, 데이트하러. 테라스 쪽에 저 가서 뭐 그네 타고 이런다. 맞아요. 그 사랑의 그네라고 이곳은 그 그냥 놀러 온 연인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의 그네구나 저희가. 사랑의 그네. 네. 그러면 이제 딱 강 보면서 앉아서 그네 타는 거야. 오마 좋겠어요. 그럼 저 분위기에 손 잡게 되지. 그러니까요. 손 잡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스킨십은 네. 제가 기본적으로 제가 많이 좋아해요. 커피 한잔 먹으면서. 네, 저 저런 데 가면 손을 잡으면서 대화를 가까이서 해. 아 그러니까 그거는 좋죠. 저기 난간 쪽을 데이트 갈만하네요. 네. 절조망이 있는데 네. 거기 이제 사랑의 죄물쇠를 다는 아. 그런 커플들이 굉장히 자물쇠? 많이 있어요. 그 남산에 있는 거. 자물쇠. 그렇죠. 남산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아 저렇게. 저걸 딱 채워버리겠다고? 네. 그렇죠. 근데 조금 구속 느낌이야. 아, 그래서 이번에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우리는 또 데이트 휴게소 네. 하러 갈까? 뭐 휴게소 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 않나? 그러네. 가서 도리뱅뱅이 먹고, 그렇죠. 그네 타고 커피 한잔 하고. 그러니까요. 어?